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산에 올라왔습니다. 오늘 2월 거의 마지막 전날인데요. 네, 진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. 햇살이 너무 따스하고 산도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목이버섯 하나 발견했습니다. 네, 오늘 2월 마지막 날의 전날입니다. 27일이죠 여기 정상 부근 조금 넘어서 조금 평탄한 데 왔는데 참나무가 많고요. 위에 겨우살이가 보여가지고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. 예, 겨우살이 보이시죠? 카메라 정중앙에 있습니다. 조금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 쓰러져 있는 나무에서 운지버섯을 봐가지고 예, 흔히 볼 수 있는 버섯이죠. 운지버섯은 예, 이렇게 예쁘게 매달려 있습니다. 네, 색깔도 예쁘고요. 등산로가 아닌 길로 내려오다가 두릅무리를 만났습니다. 요게 참두릅이죠. 살짝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. 초점이 잘 맞춰지나요?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는데 4월 초순 정도에 삼겹살 구울 때 같이 거먹거나 또는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이제 등산하고 이제 하산하는 길입니다. 네, 오늘 한 600m 조금 안 되는 산에 한번 다녀왔는데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네, 너무 활보하고 나왔더니 등산화가 너무 지저분해졌어요. 저기 앞에 보이는 산 있죠? 예, 저 오똑 소순산. 저 산을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갈색이고 약간 노르스름하죠. 근데 이제 3월 말, 4월 초 정도 되면은 저게 이제 푸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. 그때 보면 진짜 예뻐요. 4월에 보는 산이 진짜 제일 이쁩니다.